지난 주말과 휴일 포털뉴스 등에 전주가 검색어에 급부상했었는데 그 연관 검색어가 외색이었습니다. 한국 전통문화 전당이 개량 한복으로 디자인한 직원 근무복이 일본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인데요. 근무복을 만든 디자이너는 한복에 대한 단편성이 불러일으킨 해프닝이라는 입장입니다. 한복의 다양성이 좀더 꽃피울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여러 악플과 비난에 상처를 많이 입은 모습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서 외색 논란을 검색해보니 관련 기사가 상위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렸는데 내용 대부분은 디자인 자체가 일본풍이라는 지적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 전당이 한복 문화 진흥을 위해 직원들의 근무복으로 디자인한 개량 한복인데요. 공개가 되자마자 곧바로 외색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그 일본풍이라는 근거는 상의 옷깃이 일본 기모노의 한예리와 유사하다는 겁니다. 또 동정폭이 좁다는 점도 일본풍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색도 지적됐습니다. 검은색 등이 일식당 주방장이나 일제시대 인력 거꾼이 연상된다는 겁니다. 전당 측은 절대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복에 대한 어떤 다양성과 영역성에 대한 모호한 어떤 기준과 어떤 선입견들이 이렇게 아우러지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한복을 디자인한 황희슬 디자이너도 명백한 한복으로 유물 자료에 근거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조선시대 이제 출토 유물을 보고 만든 의상이고요. 실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 그 이제 의상인데 이 칼깃이라고 하는 깃의 형태와 또 엉덩이까지 내려오는 이 양식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고요. 그 동정의 폭은 시대에 따라 좁아지기도 또 넓어지기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근무복이니만큼 활동성을 염두한 디자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무래도 근무복은 세탁도 편해야 하고 또 너무 전통 형태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뭐 목이 갑갑하지 않게 또뭐 소매도 막 걷어올릴 수 있게 이런 이제 기능성을 좀 더하다 보니 이제 전통에서 현대를 약간 융합한 면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느끼는 좀 간극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색과 관련해서도 바탕의 검은색은 전통 오방색 중 하나이고 왕이 입던 현의, 학자들이 입던 심의에 쓰였던 색이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특정 시기의 복식이 한복의 전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적인 것과 한국적인 것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다양한 한복의 형태를 알리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때 보는 짧은 가슴까지 오는 저고리에 A자로 퍼지는 치마만 한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사실 한복 역사는 5천년이나 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한복도 있구나. 형태가 저런 것도 우리 한복이구나. 이렇게 좀 느끼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 디자이너의 의상은 BTS와 블랙핑크가 무대 의상으로 입으면서 전 세계적 관심을 받았습니다. 황 씨는 최근 밀라노에서 한복 패션쇼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황 디자이너는 한복 공정이라는 역사 왜곡이 일어나는 시기이니만큼 그 한복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인식이 이루어지길 기대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